네, 희수님 이번에는 저희가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세 번째로 또 네.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이제 어떤 거실. 공간일까요? 네, 여기는 비밀의 공간인데 네. 이 문을 열면 네. 이제 프라이버시한 그런 공간이 네. 나옵니다. 원래는 이 공간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오픈돼 있었나요 혹시? 원래 오픈되어 있었어요. 원래 오픈되어 있었어요. 네.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제 도어가 설치된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이미지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도어가 열립니다. 네. 댐핑 작용으로 이렇게 그냥 열어도 딱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그 공간을 거실과 주방 쪽에서 네. 정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앞에 해주는데 네. 요즘 이 형태의 도어 저희가 이제 많이 제작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컬러를 굉장히 잘 써가지고 네. 전체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요. 이 도어 자체에서 일단은. 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좀 비좁죠, 지금 저희가 있기에는. 네. 원래는 이제 약간 뭐 통로였던 공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네. 이 공간을 보니까 한쪽 벽에는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었네요? 네, 이제 입식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고객님께서 여기서 거실 화장실인데, 바로 씻고 나와서 뭐 화장하거나 머리를 말리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공간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벽 쪽은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우버 느낌으로 해서 필름 작업 해줬고, 뒤쪽은. 네. 보니까 포인트 조명이 저기 이쁘네요. 네, 조명은 여기 총 3가지가 들어갔는데, 1.5인치 작은 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그란 벽등. 들어갔고 이제 거울은 배선을 따로 빼서 얘만 따로 이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아, 이것도 되게 분위기 있다, 그죠? 네.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조명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복잡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 입구부분은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보니까 양쪽에 이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네. 욕실하고 방이 있는데 네. 그러면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방 쪽. 고객님 자녀방이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학습 공간, 책상을 놓는 공간과 침대 수면 공간을 분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1100 정도 높이에 되는 그런 파티션을 두었고 포인트로 여기 이제 유리 마감을 넣었습니다. 답답하지도 않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기 이 정도의 이제 책상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고객님 자녀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을 꽂게 되잖아요. 그럼 책을 꽂아도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 책상 높이를 받으셨고 네. 일반적인 책 높이까지 계획해서 나중에 이제 책상 들어가고 책이 들어가면 넘지 않게끔 딱 선을 맞췄다. 네. 하, 디테일하게 신경 쓰셨네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데스크탑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랜선이랑 콘센트까지 뽑아서 바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궁금한 게 보통은 그런 선들을 네. 밑에서 놓고 할 텐데 상부 쪽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이 밑으로 가서 이제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줄을 정리해서 바로 꽂을 수 있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여기 이쪽 이제 이쪽은 이제 침실 공간이라 이제 침대가 들어갈 거네요. 그럼 이쪽은? 네,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인데 고객님 방이 이제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공간 구획을 나누다 보니까 또 협소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동선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 불을 끌어 저쪽까지 가는 게 저는 되게 입구 쪽에 그러니까 문 네. 쪽에 있는데 보통 스위치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나가서 끄고 오면 여기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잠들기 전에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삼로 스위치를. 아, 그럼 제가 한번 저거 꺼볼까요? 네, 네. 입구 쪽에 있는 방을 지금 제가 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킬 일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키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실링팬을 달았는데 네. 이 실링팬이 돌아갈 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조명이 있으면. 근데 그 그림자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2인치를 조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창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 기존의 창을 철거하거나 뭐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덧대기 창 시공을 했는데 여기가 기존에 이런 창이 없다 보니까 되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구조여가지고 덧대기 창을 시공을 하기로 하셨고 그 와리를 기존 창호에 맞춰서 와리는 분할을 말합니다. 분할. 아, 네. 창문 그 네. 네. 분할. 분할을 맞춰가지고 뷰가 망가지지 않도록 창문을 넣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이쪽에 안쪽에 이제 원래 커튼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고정창이 있고 네. 보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 많이 놀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주변 입주자분들이 네. 근데 이 덧대기 창한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고민이 춥고 덥고의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고 난방 효율을 높인 거죠. 자 이제 공용부에 있는 욕실로 왔는데 네.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면대, 변기, 그다음에 샤워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아 여기도 이번에도 역시 딱 들어와서 네. 딱 멋있다, 깔끔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일을 너무 잘 세탁한 것 같아. 약간 베이지랑 네. 그레이가 섞인 오묘한 예쁜 어디서 샀어요 이거? 이거 유년상제. 유년상제. 네. 이런 거 공개해도 네. 되나요? 네. 그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안방과 세트의 느낌을 주기 위해 네. 니켈 소재의 매립 수전 똑같이 들어갔고요. 아 여기 이 부분? 네. 뭐 전체적인 구성은 다 똑같은데 네. 보니까 이제 상부 간접 조명까지도 다 똑같은데 특이사항은 이제 네. 저쪽에 샤워 구간만 네. 별도로 되어 있고 네. 샤워 구간에도 역시 매립 수전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네요 디자인이. 네 여기 욕실은 이제 보통 자녀분들이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샤워 부스도 달았고요. 제가 여기 딱 공간에 있어 보면서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네. 조명이 딱 그 필요한 공간만 있잖아요 지금 뭐 변기, 네. 세면대, 샤워 그리고 실제로는 약간 이쪽은 지금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네. 이게 실은 공간이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환하면 네. 더 좁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딱 필요한 공간만 딱 밝으니까 공간이 조금 더 입체감도 있고 네.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꼭 밝아야 되는 공간이 있고 밝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밝으면 안 되는 공간. 네, 굳이 이제 그쵸. 씻고 네. 용변 보는 곳인데 그쵸. 네. 그래서 분위기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적당한 조도를 냈고요. 네. 이쪽은 어쨌든 타일 셀렉이나 이런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네, 다 색깔 다 맞춰가지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네. 공간이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디자인 이쁘게 하셨네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공간 또 가볼까요? 네. 이수님 이번에 이제 현관 부분 남았는데 현관 부분 설명에 앞서서 제가 뭐 간단히 설명하면 아마 현관이 원래 좀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네. 아마 측면 벽에 벽을 좀 연장하면서 네. 이 현관을 조금 더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도 지금 보면은 거의 6개의 도어가 들어갈 정도로 네. 현관을 구성을 잘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좋았던 게 입구 쪽에 여기 약간 라운드 잡은 네. 거 그리고 라운드가 너무 이쁘게 잡혔어요. 현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마루굽틀이라고 해서 이제 이 단차이가 발생하는 공간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적절하게 저기 보면은 장 있는 공간까지 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일자로 쭉 갔던 거 이거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마루랑 1대1 마감이 됐고 네. 열로 와가지고 이제 타일 걸레바지도 여기서 딱 끝나게 나 지금 보면 이런 데 선 정리 그 다음에 막 이런 데 선 정리 네. 그 또 이 선과 맞춰서 이 거울 라인 네. 야 이 공간이 그냥 이런 게 막 다 맞아떨어지니까 딱 들었을 때 공간이 깔끔하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걸 뭐 썼다고 들었는데 장 안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발은 많은데 이제 신발장의 그 장 공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신발에 넣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넣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돌려서 쓸 수 있는 네. 되게 많이 수납이 되거든요. 좌측 우측 다 되니까 네. 빈틈없이 이제 신발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이고 그러면 보통 딱 봐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깊이가 네. 깊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신발장이 보통 깊이가 한 35에서 7cm 사이인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건 한 45에서 한 50 그 대략 그 정도 되는 네.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신발장이라고 하면 가능하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현관 들어갔을 때 신발장이 네. 보통 이게 건설사에서 이미 딱 골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면 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 공간이 원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혹시 벽을 뭐 철거하고 옮겼던 거예요? 원래 여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여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깊이를 조절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깊이가 좀 깊다 보니까 또 깊은 걸 그냥 넘기지 않고 이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납을 네. 극대화한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 이번에 진짜 근데 중간중간에 네. 디자인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이런 공간들 맞춤에 맞춰서 고객님들이나 혹은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런 아이디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그 디자이너 희수님하고 같이 현장을 좀 소개를 해봤어요. 제가 보통 영상을 촬영할 때는 혼자 촬영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디자이너하고 디자이너의 의도도 좀 같이 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 꽤 많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현장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떡한데? 네, 이것으로 이번 그 정자동 프로젝트 네. 유튜브 영상은 촬영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